연습장의 미보레인지 키오스크 초기화면입니다. 우측 상단 슬리핑 모드로 되어 있다면 슬리핑 터치 후 아래 슬립 모드 오프를 터치해주세요. 자, 녹색의 레디 버튼으로 바뀌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. 두 줄 연습홀로 세팅되어 있어요. 그대로 놔둡니다. 바로 옆 치고자 하는 클럽을 선택할 수 있어요. 5번 아이언을 선택해 봅니다. 기본 화면은 세 가지 분할 화면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. 왼쪽 화면이 공의 궤적을 보여줍니다. DTL은 표면에서 본 시야입니다. 퍼스펙티브는 조감도로 공의 궤적을 볼 수 있습니다. 우리샷은 쳤던 모든 공의 궤적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른쪽 화면에서는 여러 레이더 데이터를 스크롤해서 볼 수 있습니다. 플레이 버튼을 터치하면 스윙 모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. 네 번의 전후 스윙 영상과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. 화면 오른쪽 끝에 화면 분할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. 특정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보고 싶다면 1분할을 선택하세요. 그리고 데이터 메뉴 버튼을 터치하고 레이더 데이터를 터치. 그리고 데이터 메뉴 버튼을 터치하고 볼 궤적 메뉴를 터치. 그리고 데이터 메뉴 버튼을 터치하고 클럽 분석 메뉴를 터치. 이번엔 딥플레인 메뉴를 터치. 그리고 클럽 분석 3D를 보고 싶다면 그룹핑 메뉴를 터치하고 클럽별 탄착지를 볼 수 있어요. 이번에는 측면 궤적을 보겠습니다. 그리고 내장 카메라를 통해 스윙 모션을 보겠습니다. 구분 동작으로 끊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이처럼 27가지 다양한 스윙 분석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. 굉장하죠? 한구한구 칠 때마다 분석하고 생각하니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연습이 끝나면 다음 분을 위해 3분할 초기 화면으로 돌려놓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.